앞선 영상에서는 위지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토스트 UI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스트 UI 에디터에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또그 토스트 UI 에디터에서 글을 쓴 컨텐츠를 리액트의 스테이트로 받아오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스트 에디터에서 이 속성들에 대해서, 프로퍼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API 다큐먼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토스트 UI 에디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프로퍼티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프리뷰 스타일은 마크다운의 프리뷰 스타일을 말합니다. 탭 형식이나 버티컬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이트는 이제 이 에디터의 높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니셜 에디 타입은 마크다운 형식인지 위직 형식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니셜 밸류는 처음 시작했을 때 에디터에 적혀 있는 밸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ref는 여기 위에서 에디터 ref를 생성을 했는데 이것을 받아와서 이 ref에다가 넣어줍니다. 이 버튼은 클릭했을 때 글씨를 굵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디터의 작성 내용을 리액트의 스테이트로 받아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코드는 제 GitHub 여기 보이는 주소에 있습니다. 앱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로 에디터에서 작성한 컨텐츠를 저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클릭 함수를 주석 처리하고 버튼도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스트럭터를 만듭니다. 컨스트럭트의 스테이트로 컨텐츠를 만듭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에디터에 적힌 컨텐츠를 가져오는 그런 버튼과 에디터에 적힌 컨텐츠를 보여주는 창인 텍스트 에리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v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div의 아이디는 토스트 UI 에디터입니다. 그 다음에 h1 태그를 생성해서 토스트 UI 에디터 example이라고 하겠습니다. div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안에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이 버튼의 이름은 save입니다. 컴포넌트에 저장된 state, 즉 에디터의 컨텐츠를 보여주는 텍스트 에리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에리아에 넣을 value 값을 써야 하는데 이 value 값은 아까 앱의 state로 앱 컴포넌트의 state로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이 컨텐츠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생성한 이 컴포넌트의 state 값은 this.state.content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텍스트 에리아의 값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read-only 프로퍼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터미널을 열어서 npm start를 하여 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1 태그로 작성한 제목도 있고, Save 버튼, 그리고 텍스트 에리아도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Save 버튼을 눌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버튼에 onClick 속성을 줘야 하는데 그걸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조트의 텍스트 에리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버튼의 온클릭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들 클릭처럼 버튼이 이벤트를 받았을 때 에디터에 적힌 텍스트를 가져오는 핸들 체인지 에디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 컨텐트에는 이 에디터에 적힌 텍스트를 HTML 형식으로 가져와서 이 컨텐트에 저장을 합니다. 위에서 만들었던 이 컴포넌트의 스테이트인 컨텐츠에 이 핸들 체인지 에디터에서 만든 상수인 컨텐츠를 넣습니다. 텍스트 에리아의 밸류 값으로 컨텐츠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눌렀을 때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onClick 속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onClick 속성에는 아까 만들었던 이 handleChange 에디터를 넣어줍니다.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한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작성한 뒤에 Save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렀더니 오류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오류는 제가 코드를 쓸때 getHTML에서 H만 대문자로 써야 하는데 다 HTML을 다 대문자로 썼기 때문입니다. 아까와 같이 글을 쓴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다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Hello, 안녕하세요가 HTML 문법에 맞춰서 result 칸에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직 모드에서도 작성을 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글씨를 굵게 한 다음에 다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롱 태그가 생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크다운 형식으로도 에디터에 적힌 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API 리스트에 가서 getMarkdown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getHTML을 getMarkdown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글을 적은 후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에디터에 적힌 글을 가져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스트 UI 에디터에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토스트 UI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플러그인은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여기서 차트와 글씨의 색깔을 바꾸는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플러그인은 토스트 UI 에디터 기터부에 이슈를 참고해 주세요. 이슈에 가면 뭐 유튜브 플러그인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리액트 토스트 UI 에디터 리드미 MD를 나가서 토스트 UI 에디터를 보면 여기에 플러그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5개의 플러그인이 있고 저는 여기서 컬러 신텍스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컬러 신텍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디터의 옵션을 보시면 글씨의 색깔을 바꾸는 게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컬러 신텍스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동일하게 CDN으로도 할 수가 있고 NPM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NPM으로 이 컬러 신텍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공식 문서로 돌아가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임포트하려면 ES 모듈 방식과 CommonJS 방식이 있습니다.
요 뒤에를 보시면 CSS 파일을 임포트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요 ES 모듈에 임포트하는 두 코드를 복사해서 코드에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플러그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임포트할 때 컬러 신택스를 임포트했는데 이 에디터의 속성으로 플러그인을 쓰고 그 플러그인에 이 컬러 신택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컬러 신택스를 저 플러그인에 넣어주면 됩니다. 저장을 한뒤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를 확인해 보면 이제 컬러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한번 글을 쓴 다음에 색깔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리졸트도 색깔을 바꾸면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플러그인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리드미 MD로 가서 이번에는 차트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면 오른쪽에서 이 차트를 보여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npm과 cdn을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저는 이 npm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제 이 차트 플러그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공식 문서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신택스 플러그인과 마찬가지로 ES 모듈과 Command.js 모듈이 있는데, 얘 역시 CSS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줄의 코드를 원래 코드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문서로 가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얘 역시 플러그인 속성에 차트를 넣으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에 플러그인스의 속성으로 차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마크다운을 똑같이 에디터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차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직 모드로 가면 마크다운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마크다운에서만 동작합니다. 다른 공식 플러그인들도 이와 유사하게 설치를 할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